나는 어쩌? 나는 어쩔겨? 어? 고돌이라도 잡아봐라. 야이씨. 자, 왔어요, 왔어. 고등어 삼치. 한 마리 5,000원, 두 마리 2,000원. 잡히면 팔고, 안 잡히면 그지되고. 자, 왔어요, 왔어. 고등어 삼치. 어느, 어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엄마야. 오, 대박, 대박. 오늘 파도가 너무 높은데요? 우후. 아, 오늘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, 방파제 낚시는 못할 것 같네요. 예, 올라가갖고 찐학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괜히 고생했네. 와, 파도가 완전 생크림인데요, 생크림. 아, 대박, 대박. 아이, 근데 어디서 낚시하지? 우! 와, 대박, 대박. 우! 와, 멋지죠? 아이, 지금 내 양의 그지 새끼처럼 쭈그려 앉아갖고 찐학을 하고 있는데, 이럴라고 온 게 아닌데? 아, 어떡하지? 포인트를 완전히 옮겨볼까요? 아, 근데 파도가 너무 심해갖고, 외양에서 낚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어디 내양 쪽에서 낚시할 만한 곳으로 가야지 될 것 같은데? 아, 어디지, 어디지, 어디지? 생각나는 게 동명왕밖에 없는데? 아, 우짜지, 우짜지, 우짜지. 우짜스까? 아이고, 완장하건데. 지금 낙산항 작방으로 왔는데요. 에, 삼치나 고등어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왔으면 던져봐야죠. 지금 보이시는 큰방 내양 쪽에서는, 에, 고돌이 찐학들을 하고 계신데,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, 간간이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. 예, 참고하시고요. 나는 어쩌? 나는 어쩔겨? 어? 고돌이라도 잡아봐라. 야이씨. 아니면 정갱이라도? 와, 지금 파도가 너무 높아갖고. 낙산항 여기저기 다 쑤셔봤는데 낚시할 만한 곳이 없어요, 없어. 아, 대박. 그냥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낚시를 접고 슈아! 난 국밥 한 그릇 때리고 들어가는 게 상책이죠. 암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나무도 안녕. 다음에 봐요. 아이 씨부레, 나 여기 왜 온 거니? 아, 대박.